그래서 이경규 씨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프시면 아십시오. 자, 여기는 어떠신가요? 아, 괜찮은데? 네. 네, 여기요. 아. 거기가 뒷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 좁아지는 라인이 뒷목인데, 아. 왼쪽 뒷목이 굳으면 왼쪽 귀가 안 좋아요. 아. 여러분도 지금 한번 귀를 한번 만져보시죠. 귀가 딱딱하면 그 해당하는 몸이 피곤한 겁니다. 아. 반으로도 접어보시고 아, 이렇게 네, 해보셔서 여기. 아프시면 그쪽이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역시 스트레스는 없네요.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본인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엄지호 씨 한번 해보세요. 건강이 좋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네. 어머. 아! 여기요. 아, 아. 요 뒷목하고 어깨, 여기가 지금 긴장이 맞아요. 있으세요. 네. 거의 긴장이 있으세요. 네. 그 외에는 아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가 좀 긴장이 맞아요. 돼서 필요하시니까 여기만 좀 푸시면 건강이 좋아지실 거예요. 아, 그거 네. 있잖아요. 여기. 뒷목하고 뒷골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러면 잠을 푹 못 자게 됩니다. 이걸 풀면 귀가 여기가 소통이 되면 아주 개운하실 거예요. 아. 제동 씨 해볼까요? 네. 저는 뭐 별로. 네. 아, 네. 앞머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에 신경을 많이 곤두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셨나봐. 그러니까 자기 그릇을 넘치는 착함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민해, 예, 예, 예. 그릇을 넘치는 착함. 예예예. 예, 예. 아, 예. 거기는 이제 가슴이 화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동 씨는 본인이 그 화를 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나봐요. 예, 예. 그러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저기 저 원장님 이제 침을 좀 놔주세요. 여기서부터 놓을까요? 제가 머리에 좀 놔드릴게요. 네. 어머. 이 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안심하셔도 돼요. 머리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예. 쑥쑥 들어가.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귀는 두 개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네 고개가 뒷골이고요. 네네 소리 지르셔도 돼요. 이분은 어떻게 침 맞으실 때 그렇게 표정이 하나도 똑같은 표정이 없어요? 그래도 혜진 씨가 이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왕관같이. 자 지금 어깨를 한번 으쓱으쓱 해보세요. 어깨 아까부터 좀 가벼워졌는지 느껴보십시오. 그런 거 좀 시원하죠? 네. 근데 그 원장님 도심에서 맞는 거하고 네. 이런 자연 속에서 침을 맞는 거하고의 어떤 또 차이가 또 있습니까? 적어도 두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공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 자연에서 나오는 좋은 기와 함께 우리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씩 좋아지는 와. 거예요. 지원 씨도 좀 놔드릴까요? 아 그럼요. 네. 너무 웃겨. 맞아 어때요? 잘 맞으시네. 여기를 좀 풀어드릴게요. 네네네. 아파요. 아. 네, 됐어요. 다 됐어요. 아. 네. 아. 네, 됐어요. 그 정도만. 오케이, 이제 양쪽 다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보다 눈도 좀 시원해지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피로는요, 뒷목하고 어깨에서 와요. 네, 그래서 뒷목하고 어깨를 풀어놓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머리도 밝아집니다. 네. 보통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습니까? 한 15분 정도 있으면 좋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침을 했잖아요? 네. 자, 어깨를 한번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럼 귀가 한 바퀴 돕니다. 우리가 기지개라는 게 귀가 펼쳐나간다는 거거든요. 아. 기지개. 선생님, 근데 이렇게 침 맞으니까 네. 배고파요.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혜진 씨 같은 경우 뒷골에 기가 막혀 있다 풀리니까 갑자기 유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배가 고파요.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저 지원 씨가 약간 좀 어두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굉장히 그 이게 유쾌하고 이게 활달하시고 그러시네요. 연기를 잘하는 거죠. 저기요, 침, 애정, 침 없습니까? 좀 긴 걸로 가져올까요? 장침을 하나 맞아야겠는데, 이거. 큰 거 하나 맞았어요. 예, 예. 자, 이번 코너는 말이죠. 네네. 아,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객관적으로 보는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 일찍이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서 일찍이? 네. 너 자신 알라. 그래서 이 좋은 얘기만 나오진 않아요. 좀 싫은데요, 이거는. 전문용어로 병주어, 약주어. 그렇죠. 오늘은 병주어, 닭주입니다. 그냥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 옛날 솥인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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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닭 한 마리가 아주 요염하게 다리를 꼬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여기 뭐 보면 좋으면 다 들어갔어요. 한 방 배추.